자, 먼저 김진만 팀장님의 종목 리뷰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종목 리뷰죠. 네, 지금 그러면은 이제 이전에 제가 저번 주에 레이 설명을 한번 레이 종목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네, 레이 같은 경우에 제가 시초가에서 한 고가 한 10% 이상 수익이 났고요. 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치료기기 쪽, 특히 이제 임플란트 쪽이 굉장히 흥했고요. 그다음에 네. 대장주인 오스템 임플란트를 필두로 이제 전체적인 의료 기기 섹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나왔는데요. 이제 오늘 조금 하락폭이 깊게 나타났는데 다행히도 21선을 크게 이제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대장인 오스템 임플란트가 아직 견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수가 돌아올 경우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 목표가까지 쭉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주가랑 같이 확인을 해보면 괜찮을까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가 아무래도 국건이 지지를 해준다면 오늘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수급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다행히 윗꼬리 혹은 이제 밑꼬리를 많이 잡고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 하락폭은 그래도 이제 지수 대비해서는 선방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봉상으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제시드렸던 목표가인 37,000원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내비치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승 추세 전망해 주셨고요. 자, 내일장 간판주는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아, 저는 이제 후성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 이슈가 많이 된 종목인데 아무래도 이제 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후성 같은 경우 이제 에칭가스, 이제 특수가스랑 그다음 2차 전지 소재, 에어컨 냉매를 조금 이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더위가 지속이 되면 당연히 에어컨 냉매 쪽 매출도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후성 같은 경우 이제 작년부터 공장을 증설을 했고요. 공장 증설 이 거의 10배 캐파가 증설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캐파도 이미 채워져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거의 작년 대비해서 거의 60% 이상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 소재 같은 경우 당연히 이제 전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특히 중국 쪽 공장이기 때문에 중국 쪽의 납품을 바로 직납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 시초가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이제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9,8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후성 같은 경우에는 증설 효과가 본격화되는 2분기부터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나온 바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한 826% 증가할 것 같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전기차 소재 때문에 이렇게 증가하는 건가요? 네, 이제 보통 이제 공장을 짓고서 이제 내년 뭐 기대가 된다는 것이 좀 일반적인데요. 이제 후성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제 완성이 돼서 공장이 지어져서 돌아가고요. 네. 1분기 때 이미 막 돌아가기 시작해서 2분기 때 실적이 막 찍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보통 이제 공장 같은 경우 선 계약을 먼저 하고 증설을 했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부담감도 좀 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후성 같은 경우에 뭐 당연히 에어컨 관련해서 이슈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2차 전지 지금 몇 개 소재 에코프로비엠 필드로 소재 부품주들은 계속 네.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성도 이제 후발주자로 이제 한번 나가서 나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최근에 2차 전지 소재주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후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강력한 실적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주가에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2% 정도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목표가 14,000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이제 박정수 대표님의 종목 리뷰도 확인해 볼까요? 네, LG 디스플레이 저번에 언급드렸는데 네. 10% 이상 상승력이 나온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대형주이고 또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8,000억대까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는 실적 성장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홀딩 포지션 유지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목표는 32,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본연의 자산가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계신 분들은 32,000원대까지 한번 봐보시고 메이저 수급도 나쁘지 않아요. 오늘도 하락하는 와중에 외국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홀딩 포지션 유지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목표가 32,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내일장 간판주는 어떤 종목 볼까요? 일지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지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죠. 4,200원대 이하로 계속적으로 모아가셔라라고 과거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는데 어느덧 지금 5,160원, 오늘도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6%나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급등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내려오면 여러분들이 한 4,700원 정도 선까지 여유를 가지고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전해 보이고요. 일지테크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자산가치 대비 상당히 저평가된 자동차 차체 부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금 순자산가치가 1,090억인데 시가총액이 697억으로 아직도 급등하는 와중에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본격적으로 2020년 4분기부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고 턴어라운드 실적이 1분기, 2분기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적 성장성도 일정 부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소 연료차 넥소의 부품을 또 납품을 하고 있고 마그나의 생산 설비를 납품하면서 이 마그나와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LG 마그나 합작법인이 설립이 되기 때문에 일지테크가 그 영향을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는 여력 존재할 것 같고요. 제네시스 브랜드가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에 진출을 하게 되겠죠. 이 제네시스 GV70 품질 개선 우수 협력사로 선정이 되면서 이 제네시스에 관련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거기에 2021년까지 650억을 투자하면서 전기 수소 미래 친환경성 차체 부품을 이제 신증서를 올해 완료를 해서 이 매출 캐파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여볼 필요성이 존재하고요. 또 최근에 이준석 인맥주로도 엮일 수 있는 가능성이 내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6,60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4,700원을 제시해드리는데 그 라인까지 분할 매수 접근 제안해드립니다. 네, 일지테크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에도 부품을 납품하고 있고 또 마그나에도 부품을 납품하는 등 이 친환경차 부분에서 매출처가 굉장히 다양해서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이 정치 테마주로 엮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평가 매력이 굉장히 있다고 하고요. 4,700원 선에서 이제 분할 매수 접근해 보려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두 분의 가격 전략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두 분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